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이 총액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국내 최대 금융 리스크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3년 이내 부동산 시장 문제와 맞물려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 신라젠이 고평가 논란에도 오늘 가격 제한 폭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나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기준 3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은행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약 10명의 차기 행장 후보군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이 후보군을 대상으로 평판 조회 실시 후 심층 논의를 거쳐 최종 면접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액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부분 매출이 656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 2분기와 3분기 연속으로 업계 1위였던 인텔을 제치고 점유율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32포인트 하락한 2527.67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47포인트 상승한 785.32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정석 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다 다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이 됐는데요. 자, 오늘 저녁도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강한 상승세로 10년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실 때 평택촌놈 정석투자라고 또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안에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평택촌놈이라고 꼭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설금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 세계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 정욱 대표님의 인터넷 방송 계속해서 장중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인터넷 방송은요, 녹화 보기가 다시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 기능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시죠. 주식투자교과서 정욱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까지 코스닥 시장 쉬어갔다가 오늘 다시 1% 넘는 강한 흐름입니다. 아,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랄까 좀 과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상한 종목들이 말도 안 되는 상승하면서 정말로 괜찮은 종목들이 현재 못 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사실 그 이상한 종목들에 치여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늦춰지거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학 용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나쁜 것 때문에 좋은 것이 물러난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제가 현재 월화수목금 이렇게 매일 방송해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협의 중인데 제가 방송 시간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보면 이제 한 시즌 열심히 뛰고, 어떻습니까? 그, 동계 훈련하면서 이제 좀 휴식도 취하고 체력도 보강하잖아요. 제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체력도 많이 쳐진다고 그래서, 아직은 협의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줄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리고 무료 방송이 이제 다음 주만 남아 있는데 무료 방송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정말 뜨거운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일요일도 다시 열립니다. 무료 방송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설교재 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일요일 저녁 9시 들어오시면 대표님에게 못다한 이야기 또 못다 들은 이야기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불안한 코스피, 더 불안한 코스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 불안한 코스피, 거기에 더욱더 불안한 코스닥 시장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과열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실 것도 같아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오늘 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한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21선 이탈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21선 이탈되면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좀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지수는 좋은데 왜 더 불안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좀 전에 그 유세에서도 신라전 얘기했잖아요. 뭐 적정 주가대로 주가가 100%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신라전이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 기준으로 얼마인지 시청자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서울국외 TV 들어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12,000원짜리예요. 지금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발생하면서 그 초보자들 엄청나게 손실 봐서 막 조급한 사람들은 막 그런데 돈이 몰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은 주식, 진짜 우량한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원래 그건 그레시암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는 이런 식으로 지수가 가는 거는 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거품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좋았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우량주가, 정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지수를 견인해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상승시켜주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짝퉁이죠. 짝퉁 우량주도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멀어진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불안하다 볼 수 있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21선 다시 깨지면 위험할 거라고요. 근데 오늘 21선이 어쨌든 이탈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일, 강력한 반등이 안 나오면 여기서 밀리게 되면 생각보다 이 매물대도 있고 여러 가지 수급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지수가 1포인트가 올랐어요. 근데 10년 만에 뭐 고점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종가 기준이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2015년 고점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고점은 지금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보면은 이제 785인데, 788이 이게 장중 기준 고점이기 때문에 내일 그걸 뚫어줄지 그걸 이제 판단해야 된다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신라젠 같은 종목이 올라가고, 정말 괜찮은 우량주들은 생각보다 못 가고, 그리고 최근에 신라젠 말고도 다른 그 거품이 충분한, 누가 보더라도 거품이 있는 주식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불안하다. 여기서 만약에 그 거품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제동이 걸려요. 그러면 받쳐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화면 보시면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있습니다. 신라젠 입력한 거거든요. 현재 12,000원 나와 있어요.
일단 지금 10배예요. 현재. 근데 저의 경험상 10배가 넘어가는 주식이 계속 가서 50% 100% 나온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저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투기력이다 설명드리겠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어차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안 받으면 피곤해져요. 제가 지난 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400 넘어갔을 때 2500이 바로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피곤해진다 그랬잖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그때 봄하고 여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이 무렵이었죠. 제가. 이 무렵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2500을 바로 가면 오래 못 간다. 조정을 받고 가야 된다. 근데 2500이 여기였었거든요. 라인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보면은 여기서 꺾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천만 다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조정 받았다 더 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지 오랫동안 멀리 가요. 조정 안 받잖아요. 갈 때까지 가다가 딱 꺾여요. 제가 분명히 여름에 드렸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11월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잘하면 내년 1월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조정을 받고 가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저는 이미 여름에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현재성 해설하는 거를 거의 증오해요. 그건 시청자를 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검색만 나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뉴스 공식 그거나 쫙 얘기나 하고 차트에 줄곧기나 하고 보조지표 여러 개 띄워놓고 이거는 시청자 우롱하는 거. 왜냐, 그 요즘 다 알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예측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측해드렸잖아요. 저는 분명히 8월에 그랬습니다. 8월에 안 가면 11월에 코스닥 간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처럼 지금 속된 말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8월에 안 갔잖아요. 근데 11월에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름에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11월 초까지는 걱정하지 말자. 1월까지도 갈 수도 있다. 다만 이게 조정을 받고 가면은 오랫동안 멀리 가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조정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 없이 올라가면 11월이 고점 찍고 한동안 엄청나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짧은 조정이라도 받고 밀리는 게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의 현물 파장 매매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삼화전자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11월 16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었죠. 그날 저는 딱 두 종목 매수 사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천 종목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1770원 이하에서 1차 매수 후 홀딩 중인데요. 20%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삼화전자가 지금 현재 차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에 추천한 거예요. 이날 추천했어요. 이날 두 종목 추천했었는데 한 종목은 오늘 그냥 본전에서 던지고 그냥 이거는 계속 홀딩한 상태인데 왜 추천해드렸었냐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죠. 그 이후에 5일선, 60일선을 돌파한 다음에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최소한 선절가 10%만 보면 20%씩은 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크게 올라간 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성과익 상태고 혹시라도 이게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참고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 통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11월 7일 그러니까 17일이죠. 금요일입니다. 매도를 했는데 얼마 했었냐. 무려 337.50포인트 매도한 다음에 현재는 본전 청산 또는 홀딩 지속이에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337.50포인트 여기에요. 여기서 제가 매도 사인 냈어요. 매도 사인 내고 좀 더 올라가는 거 참고 그냥 기다렸죠. 오늘까지 333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70포인트 평가이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은 예를 들어서 번조롬은 그냥 청산하자. 왜? 손에 안 보니까. 근데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단기에. 이미 지금도 4.7이니까 적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왜? 1박 2일 코스예요. 금요일에 매도해서 현재까지 평가이기니까 큰 거죠. 1박 2일 코스로 4.7이면. 그래서 일단은 선물을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뭐 선물 매매는 매일 안 합니다. 상황 봐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하는 게 낫겠다, 매수하는 게 낫겠다, 그때만 들어가는 편인데, 어쨌든 선물이 이번에 운 좋게도 적중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서울경제TV 공지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 강의는 11월 26일 날 제가 해드리겠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12월 9일 날 합니다. 온라인 강의야 뭐 나중에 상황 봐서 뭐 또 할 수도 있는데, 오프라인 강의는 진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어요. 오프라인 강의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저를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에 참여하시고 아니면 온라인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복적인 어떤 그 훈련은 제가 장중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더 드릴게요. 주식 전문가 선택을 잘 하셔야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네, 그 말씀 꼭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도 풀어봤고요. 오늘의 현물 파생 내역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도와드릴게요. 자, 11월 26일은 온라인 강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12월 9일은 오프라인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일정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조금 아쉬운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는 대형주 하락으로 21선 이탈 마감했습니다. 21선이 이탈됐다가 회복됐다가 또 금방 다시 이탈됐죠.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불안불안하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일부 대형주 상승으로 이제 단기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설명드렸는데 전체 등락은 괜찮습니다. 플러스 5% 이상이 135종목, 마이너스 5% 이하가 13 종목인데 중요한 건 이제 마이너스 5%보다 플러스 5%가 10배가 넘잖아요. 근데 이게 지수가 급락하면 저게 정반대로 바뀔 거예요. 정반대로. 거꾸로 10배가 될 수도 있어요. 당장 뭐 내일이 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추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결과를 떠나서 추격하는 거는 그 도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실수가 뭐라 그랬죠? 욕심. 경력자들은 조급증. 그래서 고가 갱신하는 종목 따라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상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절대 무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대형주 하락으로 21선 이탈 마감이 됐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부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는 내일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대표님, 내일장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경우든 21선 회복을 못하면 급락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2015년 고점 돌파 여부에 따른 급등락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5년 장중 기준으로 고점이 이제 788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일단 돌파가 되면 뭔가 좀 심리가 살아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언제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내일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봤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고점 돌파 여부에 따른 급등락을 반복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한미약품이 올라왔습니다. 신약 폐암 환자 효과 확인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CJ제일제당이 올라왔습니다. 원화 강세와 사드 보복 완화 등의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보여줬다는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한미약품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한미약품 하면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약 폐암 환자 효과 확인 소식의 상승으로 오늘 2% 넘게 올라오면서 57만 4천 원까지 거의 이제 6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자, 대표님, 한미약품은 이제 바닥권에서 60만 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주가로 볼 때 한풀이는 끝났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주식선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추가했다가 살짝 밀릴 때 일부 청산해주고 다시 또 올라가면 추가했다가 밀리면 다시 또 일부 청산해주고 하면서 단가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린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여기서 한 번만 적중하면 주식선물 기준으로 100에서 200%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 언제 멈추나 그걸 보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저는 주식선물 매도사인 내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종목하고 비슷한지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봄에도 그랬고요. LG유플러스도 그 당시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은혜 씨도 기억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17,000원대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사실 이 구간부터 계속 올라갈 때마다 제가 매도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레버리지가 10배이기 때문에 10% 내려가면 실제 100%거든요. 20% 내려가면 200%라는 얘기예요. 지금 17,000원에서 얼마입니까, 지금? 12,000원대잖아요. 우리 4,700원이 빠진 겁니다. 어린 자보다 어떻게 됩니까? 200%가 훨씬 넘죠. 그리고 BGF 리테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이것도 여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사인 냈어요. 올라갈 때마다 추가하면서 단가 높이하고 이게 얼마나 나왔냐면요. 지금 거래 정지가 됐지만 400%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 어차피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현물 매수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요. 혹시라도 주식선물 하시는 분들은 잘 참가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고점 부근에서도 저희 방송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과 함께 오늘 연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신 분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관망에 대한 포지션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미약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CJ제일제당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CJ제일 제당 역시 좀 좋은 소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4% 넘게 올라오면서 41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대표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기록했던 고가가 42만 9천 원대네요. 다시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뉴스는 그냥 그 뭐랄까요? 좀 그 상황을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기사 내용 같고요.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그냥 보유자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원화 강세와 이제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최근에 1,100원 깨졌다가 오늘 이제 1,100원에 끝났는데 원달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도 뭐 원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고가주인 거를 감안할 때 급등했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도 후에 재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라온 주가이기 때문에 현지 시점에서 추경 매수는 지양하셔라라는 의견과 함께 CJ제일제당은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두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종근당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도 오늘 탄력이 좋습니다.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14만 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만 원대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올라온 건데요. 자, 대표님, 종근당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소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던 그런 일이 좀 있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10월 11월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제 올라갈 때 좀 덩달아서 올라가는 이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좀 과열권이라고 보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고,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 종근당에 대해서는요. 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 자,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추격 반대 의견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잘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종근당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중앙 백신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들은 의약품, 제약의약품, 바이오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중앙백신은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2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2만 400원 마감이 됐는데요. 대표님, 일단 중앙백신은 최근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AI 테마예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의약품이라든가 제약하고 좀 다르게 AI 관련주, 네, 그걸로 올라간 건데, 이번에는 AI 관련주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보유를 지속하고요. 미보자는 동종 테마 중에서 다른 걸 매수하자. 이걸 뭐 굳이 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식 경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 1번 경험이에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게 주식투자 1번 경험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AI 관련해서 작년에는 아무 일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사실은 AI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AI 관련주가 전혀 간 게 없었어요. 그때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전국이 난리인데 도대체 AI 관련주가 왜 안 가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아무리 재료가 있어도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앙백신보다는 좀 약한 종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를 계속해서 좀 지속을 해보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앙 백신과 같은 동종 테마에서 아직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그 종목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로 이어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중앙 백신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업종은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금융, 절대 저평가 중소형주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테마는, 바로 나오네요. AI 테마주와 수소차를 각각 후발주에 대해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리고 특별 전략이 오늘은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저평가 가격 메리트 고려 후 매수하면 순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은 새롭게 특별 전략까지 꼼꼼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업종과 테마, 테마에서는 앞서서 관심 종목 중앙 백신 뭐 이어서 같이 연계된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특별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자, 대표님, 내일장 어떻게 공략할까요? 네, 제가 앞으로 매일 나올 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걸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는 월화수목금 이제 매일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종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코스닥 반도체와 코스닥 금융 쪽에서 절대 저평가 중소형주를 매수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아직까지도 가지 않은 코스닥 반도체, 코스닥 금융에서 좋은 종목들이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뭐 작게는 뭐 4분의 1 저평가된 것부터 뭐 9분의 1, 10분의 1짜리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어차피 지수가 간다면 이런 것들은 바로 중기포트에 넣어두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해도 저런 것들은 중기포트에 넣어두고 그다음에 그럼 중기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단기는 빨리빨리 움직일 종목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AI 테마주하고 수소차 각각 후발주를 매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AI 테마주는 이번에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들 그 수소차 테마 이렇게 그 검색하면 리트가 나오잖아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코스닥의 운송장비 부품 중에서는 언제든지 수소차 테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또 적정주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전략은 이제 저평가 가격 메리트 고려 후 매수하면 순환 상승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다. 그러면 그거를 추격 매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비합리적인 겁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평가되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고려해서 매수하면 실황 상승이 가능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 테마, 자, 두 가지 그 말씀드렸잖아요, 각각. 그러니까 업종은 코스닥 반도체, 코스닥 금융, 테마는 AI 테마, 그 다음에 수소차, 이건데, 이 업종과 이 테마들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 메리트를 고려해서 매수할 종목이 많이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신라대에 나와 있는데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이 그 클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는 이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를 좀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계속 오픈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기술특허예요. 이거 원래는 이거 지적재산권입니다. 무료로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드리니까 제가 마음 바뀌기 전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빨리 최대한 빨리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정인 공략 업종과 테마도 아주 상세하게 또 풀어주셨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적정 주가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바로 적정 주가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종목들도 바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정인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Yeah, yeah. 네, 이번 시간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문자 보내주실 때 평택촌놈이라고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도와주시니까요. 문자 보내주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407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 존경합니다. LIG 넥스원 매수가 62,000원의 비중 30%인데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LIG 넥스원은 오늘 4% 넘게 올라왔고요. 6만원대 회복하면서 6만 4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은 최저가에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대표님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역시나 대표님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해 주시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라인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저가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개파락해서 음봉 나는 종목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개파락에서 음봉 나오는 종목은 손절가 5%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정말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종목은 운이 좋았어요. 여기까지 밀렸다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일단 이거는 본전 매도를 하시고 나서 다시 밀리면 재매수하고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밀리면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RG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본전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본전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셨고 손절은 10% 매도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887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을 7,300원의 비중 40%입니다. 12월 주식 통합한다는데 유리한 것일까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이준 코스메틱은 7,400원 마감이 됐고요. 4% 좀 넘게 빠졌네요. 대표님, 일단 제주는 지금 소폭의 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 앞으로 있을 그런 시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절대 가격 상승으로 이제 악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악재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유상증자는 절대 악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식통합도 사실은 절대 악재입니다. 근데 뭐 강세장에서는 뭐 유상증자가 있어도 주식통합이 돼도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이게 절대 악재냐 호재냐 묻는다면 악재인 건 맞아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액면가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상승합니다. 액면가가. 그래서 이 통합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기존 주식이 이제 6,600만 주인데 이게 1,300만 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가격이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의 액면가가 얼마죠? 500원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액면가 500원인데 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액면가 5,000원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통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 원짜리가 50% 가는 게 빠르겠어요? 10만 원짜리가 50% 가는 게 빠르겠어요? 상식적으로 탄력이.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높아지는 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 통합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해요. 너무 유통 주식이 많으니까 오히려 단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걸 좀 없애려고 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악재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으로의 시황적인 부분도 궁금해하셨는데 절대 가격 상승으로 이는 악재로 작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강세장에서는 좀 무의미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484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수화학을 매수가 16,600원에 비중 10% 많이 내려갔는데 중기로 봐도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좀 길게 보유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수화학은 15,1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 이수화학은 16,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추세가 내림세여서요. 대표님 어떻게 좀 진단하시나요? 네, 제가 참 많은 종목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그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많이 내려갔는데 중기로 봐도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 실패 유형이에요. 무슨 얘기냐? 올라가는 건 빨리 던지고 밀리는 거는 손절하기 싫으니까 중기로 끌고 가요. 사실 상승하는 걸 중기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다섯 종목을 잡았어요. 그럼 한 두 개 정도가 평가 손해요. 그리고 더 밀릴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잘라주세요. 그리고 세 종목 탄력 좋은 거 계속 가는 건 그 홀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아하니 매수 가격도 그렇고 현재 질문 내용도 그렇고 좀 경력이 되셨는데 뭐랄까요. 좀 손해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손해보신 분들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감이 있어요. 왜? 여기서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뭐냐면 아마도 조금 올라가면 던지고 내려가면 묻어둘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섯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네 종목은 평가액이에요. 근데 한 종목이 평가 손해예요. 근데 손해를 많이 본 분들의 특성이 어떠냐면은 그 네 종목은 조금씩 수익 났으니까 먹었다고 속된 말로 던져요. 근데 그 하락한 종목은 손해보기 싫거든요.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니까 추가 매수를 해요. 우리 현이 물타기라 그러죠. 근데 이제 운이 없으려면 그게 계속 빠져요. 그러면 다섯 개 잡아놓고 네 개가 적중하고 하나가 실패한 건데 돈은 날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리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배우려고 그러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는 충분히 그걸 해줄 자격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 보시면은 뭐 진짜 짧으면 2, 3년, 길어봤자 5년 주식 투자한 애들이 전문가라고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상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저는 어이가 없어요. 예. 만 29년째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걸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실시하는 많은 교육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수화학에 대해서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 가격까지 짚어드렸고요. 앞으로 또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비법도 대표님의 교육을 통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죠. 자, 다음 문자는요. 827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메디포스트를 매수가 10만 원에 비중 50%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메디포스트는요. 오늘 10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97,100원에 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 10만 원대라고 하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도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전에 질문하셨던 분이 또 하신 거예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매수 잘한 거 아니라고요. 결과를 떠나서 자, 손절 10% 마이너스 그다음에 수익 10%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잠깐 확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당시에 신고가 갱신하니까 따라 잡은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 구간에서는 평가 이겼어요. 요 현재는 평가 손이죠.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매도하고 나서 재매사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돈 벌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돈 벌겠죠. 그래서 일단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제대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 말씀해 주셨고 손절 10%, 수익은 10%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 라인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554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전 KPS를 48,000원에 비중 100%인데 계속된 하락으로 너무 힘듭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아, 일단 한전 KPS를 100% 비중 실었는데 현재 38,250원에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만 원이 좀 손실 보고 계시고 좀 상당한 비중이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아, 이분은 뭐 현실적으로 중지부여야 할 수밖에 없고요. 적정 주가 27,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교육 꼭 받으세요. 받아야 돼요. 자, 설명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뭐가 문제냐면요. 첫 번째, 적정 주가 대비 너무 고평가된 거를 너무 용감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잡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동그라미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뭐냐. 여기서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손절 안 했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자, 저점에서 올라와서 정말로 이거는 누가 봐도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그때 잡은 거니까 그것도 문제고. 세 번째 동그라미 기가 막힌 거죠. 윗꼬리가 긴 양봉 나왔을 때 이때 추격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첫 번째가 종목 선정 자체가 잘못됐고요. 종목이 선정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점 매수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한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개인 투자자 95%는 결국은 실패해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쉽게 돈 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기꾼입니다. 주식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명심하세요.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절대 강자고요. 기관은 개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개인은 대다수가 이래요. 저는 꿈꾸는 게 뭐냐. 제 방송을 보는 분들만 성공하면 돼요. 어차피 저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모두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방송 내용에서 전달한 각종 여러 가지 원칙들, 규칙들을 꼭 명심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전 KPS 일단 현실적으로 중기적으로 보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이 조금 더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더욱더 현명한 투자에 대해서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1502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8호를 매수가 4,550원 비중 20%입니다. 조금 올라왔는데 화랑 장세 너무 답답하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8호 오늘장의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호 같은 경우에는요 5,0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수익권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장세에서 내 종목의 상승률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순환매 되기 때문에 기다리면 상승할 종목이 많이 있고요. 그 올라가는 종목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또 치고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그게 개념이다. 철학이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곳이다. 남들이 벌든 날리든 관심 두지 마세요. 그냥 내 할 것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것만 이제 예를 들어 올라가는 것만 보면요 매일같이 장이 나빠도 상한가 나오거든요. 맨날 저거 상한가 갔는데 맨날 이러고 있어요. 가상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5년 10년 지났을 때 95%의 개인들은 손실 봐요. 이건 통계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추격매수에서 벌었던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거의 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전 또는 중기보유 하세요. 아주 강력한 사인이죠. 제가 중기보유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것도 이 개별주를.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이 오면 매도하고 아니면 좀 끌고 와보자. 왜? 단기로 끝내기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파루 같은 경우에는요, 본전 또는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좀 단기로 끝내기는 아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또는 다른 투자자 대비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신만의 원칙과 이런 철학을 잘 끌고 가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투자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687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나노 신소재 매수가 15,8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노 신소재 흐름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15,500원으로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매수가 근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상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약간 높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그럭저럭 잘 잡았다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은 손절 10%, 수익 20%. 그러니까 수익은 좀 더 높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15,500원이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는 손실 10%, 매도 또는 수익 20% 목표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문자 계속해서 봅니다. 4008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CJENM을 매수가 82,000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CJENM은요, 92,0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CJENM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어떻게 좀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추격 매수 하셨지만 결과가 좋아서 어쨌든 다행이다 생각하겠고요.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해달라. CJENM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는 직장인들이 가끔 매매하면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적정 주가가 1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 자체는 그렇게 아주 잘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5일선 위에서 추격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운이 좋은 거예요. 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 좋을 때는 이게 먹혀요. 근데 이 네온박스에서 매수한 게 장이 나쁠 때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매수가 됐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올라갔다고 쳤을 때 보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항상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5일선이 21선 탈 때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하락 추세다? 여기에요. 61선이 빨간색 101선 이탈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기회가 있었고 여기서 또 있었어요. 아래쪽에서.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팁 이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언젠가 한번 강연회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액기스 교육을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그때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CJENM은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인에게 좀 알찬 종목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CJENM은 본전 또는 목표가 20% 매도 후 가격 눌림 시 다시 재매수 노려보자 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종목 상담에 대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한 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다양한 시장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대표님이 주식 투자 교육 훈련 관련해서 일정 말씀 도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은 온라인 강의고요. 그리고 12월 9일은 오프라인 강의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이 두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 평택초농 정석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